1위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에서 글 쓰고 있는 유동혁입니다. 예, 저는 루키더바스켓의 이동환 기자입니다. 잘 지냈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일단 저희가 NBA가 예. 중심인데 예.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계속 KBL에 뭔가 사건 사고가 계속 터져요. 그러게요. 이게 참, 참 공교롭게도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은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 터져가지고 녹화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예, 터져버렸어요.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SK 전태풍 선수의 보복 가격 그리고 그 거기에 딴 뒤이응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일단 이 사건 개요에 대해서 일단 이동환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예. 그러니까 지난 25일이었는데요. 네. 그 이제 SK와 삼성의 그 S더비 경기에서 네. 1쿼터가 1분도 안 남았던 한 네. 50초 정도 남았던 시점에 그 이제 전태풍과 청기봉이 좀 몸싸 을 하다가 좀 네. 충돌이 있었어요 살짝.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전태풍이 뭐 이제 좀 화가 났나 보죠. 예. 그래서 청기범의 등떨미라고 할까요? 등떨미를 팔꿈치를 써가지고 제대로 가격을 해버립니다. 아 그걸 예. 좀 보고 좀 놀랐어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예. 그때 베이스라인에 있던 선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전태풍한테 패스를 하는데 청기범은 스틸을 시도를 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살짝 뺏기는 상황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고. 갑자기 전태풍이 이렇게 하다니만 이걸로 때렸는지 이걸로 때렸는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냐 이거 예전에 학교 때 우리 왜 보면 네. 막 장난치다가 열받으면 막 이렇게 때리는 거 있죠. 막 그쵸. 그런 느낌이 딱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 프로가? 네. 아, 프로 선수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근데 아, 더 웃긴 게 뭐냐면 심판들이 못 봤어요 그거를. 아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게 뭐지? 이게 진짜 이거는 사실 액션이 너무 커서 사실 심판들이라면 현장에 있는 심판들이라면 좀 그래도 봤어야 될 한 명은 봤어야 될 장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만약에 전태풍이 만약에 그게 파울이었다면 파울을 못 본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파울을 예를 들어서 그걸 파울을 못 봤다면 그러니까 네. 어떤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였다 네. 정말 끼어 맞춰가지고 사각지대여서 못 봤으면 파울도 물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네. 근데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울은 물었어. 네. 근데 이걸 못 봐? 아 진짜. 아, 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해가 가십니까? 아, 저 절대 이해 안 가요. 진짜. 아니 농구에서 이런 장면 자체가 잘 나오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크게 선수가 선수를 팔꿈치를 써서 가격하는 장면 자체가 잘 없어요. 진짜 무조건 싸움의 장면이기 때문에. 이건 전 세계 농구에서 진짜 보기 드문 장면이에요. 예, 네. 아, 저는, 뭐, 지금 이제 전태구 선수가 재정위원회 회부가 됐는데, 이건 뭐 당연한 것 같고, 아, 이게 심판분들, 예, 이거 놓친 거는 좀, 뭐, 나중에 재정위원회로 징계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네. 그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봤어야 되는 거고, 그럼요. 봤으면 비디오 판독이 들어가겠죠? 예. 네. 그럼 퇴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거기에 따른 어떤 뭐, 추가 자유투라든가 공격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도 문제고 이거 봤다는 못 봤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는 세 명 심판이 그럼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쵸. 심판들의 위치도 보면 한 명이 베이스라인에 있고 한 명이 그 사이드라인 두 명이 사이드라인에 있었는데 볼 수 있었던 위치였어요. 정확하게 트라이앵글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위치에 서 있었다고. 근데 그걸 못 봐요? 야,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네, 이게 만약에 심판들이 봤다면 무조건 퇴장됐어야 될 장면이고 사실 그 유파울을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이거는 스포츠 선수 뭐랄까 농구 선수 같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못 봐가지고 끝났습니다. 경기가 근데 이제 SK 벤치에서는 그걸 제가 볼 때 인지를 한 거야. 근데 삼성 이상민 감독 얘기로는 자기는 그때 당시에 그걸 못 봤고 청기범도 거기에서 그러니까요. 보지를 못 그러니까 뭔가 뒤돌아 했었잖아요. 쿵 했는데 이게 전태풍 선수가 정말 이렇게 팔꿈치를 깠는지에 대해서 설마 했대요. 근데 아 뒤늦게 이제 비디오 장면을 갖다 보고 아 이게 까였구나 이렇게 네. 해서 말을 해서 알아냈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경기 끝나고 나서 그 비디오 장면을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둘이 하애를 했어요. 야, 아니 이 하애가 말이 되는 하애입니까? 이 참, 그러니까 그
하회를 할 때 먼저 전태봉 선수가 사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민호 선수는 뭐지 뭔 일이 있었나?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받아줬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또 형이 형이 사과를 하니까 안 받아주면 쪼잔한놈 되잖아. 아 그렇죠. 받아줘야지. 예. 예 사과하는데 어떻게 뭐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참 좀 희한한 사건이에요. 예. 그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예. 뭐 SK가 이제 발빠르게 전태풍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욕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죠. 야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수가 사고를 치게 되면 선도적으로 자기 구단 내부에서 뭐 출전 정지를 매기고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 가서 다시 또 KBO 징계위원회 가서 매기고 이런 절차가 사실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도적으로 매겼을 때 그거는 사실 여론 무마형도 있는 거고 그리고 구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선수에 대해서 일벌 몇 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단의 어떤 기강을 갖다 만든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 여론의 어떤 무마 요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만약에 두 경기를 매겼는데 징계위원회에서 막 다섯 경기 줬다. 또는 여기서는 다섯 경기 줬는데 징계에서 두 경기 줬다. 이렇게 되면 가중처벌 형식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자 그래서 그냥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는 이 선수에 대해서 유보하는 걸로 단 징계위원회 열리고 난 다음에 추가가 있으면 뭔가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야구는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KBL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가 없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러니까 SK 구단의 입장이 아닌 정확하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건 기본적으로 징계가 불가피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경고 차원이나 아니면 뭐 천기범 선수 같은 사과 이걸로 일단락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쵸. 그럼 뭔가 액션이 나오든지 아니면 사과를 하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사건이 발발한 25일 오늘 이제 28일 지금 녹화인데 네. 지금까지 별다른 그게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SK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뭐 특정 구단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네네네. 비슷한 사건이 SK에서 한번 있었죠. 에런 헤인즈 선수가 김민구 그렇죠. 선수를 뒤에서 팔꿈치를 밀면서 근데 사실 이번과는 다르게 김민구 선수가 너무 크게 넘어지면서 되게 큰 충격을 받아서 이게 지금보다 비난 여론이 훨씬 더 거셌는데 그렇죠. 이번엔 정말 천경 선수가 별탈이 없어서 다행이지 사실은 정말 만약에 다치기라도 했으면은 진짜 엄청난 사건이 될 뻔했고 그때보다 한 10배 정도 강도가 큰 사건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때 행진 그냥 민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그냥 가격이에요 사실은 네네.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천기범 선수가 별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 사과를 받아줬다고 해서 넘어간다? 그때와 다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때 결국에는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SK 자체적으로 그렇죠.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래야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해야죠. 사실은. 그렇죠. 이런 그 기본적인 그 어떤 행위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선을 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 기본적으로. 이게 여론과는 상관없이 맹비난을 한다고 더 주고 뭐 비난이 별로 없다고 슬쩍 넘어가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그냥 슬쩍슬쩍 피해가려는 아 근데 KBL은 그런 식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항상 화가 나 KBL만 얘기하는 예. 아, 미간이 너무 많이 찌푸려지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예. 아, 괜찮습니다. 예. 근데 더 화날 일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KBL 재정위원은 도대체 뭘 했나? 그럼 KBL은 도대체 선도적으로 뭔가를 했나? 선도적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쵸. 예. 제가 사건 발발 이틀 뒤, 27일 원주를 갔어요. 거기서 그 삼성을 만났는데, 삼성에서 KBL 쪽에다가 문의를 했고. 근데 KBL은 KBL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지만, 설 연휴였기 때문에. 재정위원회를 갔다가 언제 개최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딜레이가 있었다. 그래서, 설 연휴가 끝난 27일 재정위원회를 개최한 게 아닙니다. 개최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갖다가 논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설날 연휴가 끝난 28일 재정위원회의 개최 여부를 갖다가 논의하기 시작을 했고 그쵸. 다음 날인 29일 재정위원회를 개최한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25일 날 열렸고 이거는 뭐 봤을 때는 명명백백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아는데 사실 그 농구인들의 집합소 예? KBL이 모르겠습니까? 그쵸. 그럼 알면 떡국 먹다가 달려와야지 그쵸. 아니면 전화라도 해야죠 재정위원회나 재정위원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책임 있는 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거 전태풍이 문제는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재정위원회 일단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면 그러면
설날 때 열든가, 만약에 설날 연휴여서 뭐 어디 가고 이래가지고 못 열면 전화라도 해가지고, 그럼, 아, 그럼 28일날 연휴 끝나고 바로 모여가지고 그러면 하도록 해! 라고 하든가, 그런 조치가 있었어야죠. 그렇죠. 근데 조치가 없었어요. 27일날, 그러니까 연휴가 끝나기 연휴 마지막 날, 기사가 나오고, 거기 KBN 홍보팀에서 계속 연락이 가고 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아, 그럼 28일날 재정위원회가 열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갖다 결정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론이 또 움직이니까 기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러니까 열이 안 받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고 네. 보도가 나오면서 팬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고 여론이 형성되기 전에 KBL 스스로 이런 사건에 대한 어떤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된다는 어떤 의지가 있었다면은 사실은 기사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논의가 되거나 서로 내부적인 뭐랄까요? 언급이 좀 있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네. 뭐냐면 거기 있는 분들은 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만 모셔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재정위원회나 재정위원장이나 또는 거기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태풍 선수의 사건이 딱 터졌으면 아 심각한 사건이다. 이걸 그럼 어떻게 처리할지 대해서 프로세스가 팍팍팍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설날 연휴견 말고 왜냐 설날에도 농구는 하니까. 그렇죠. 예 경기는 다 열리고 예 저희들도. 가서 가잖아요 경기장. 예. 그리고 그날 이랬으면 대회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렇잖아. 예. 뭐 예. 사실 KBL 같은 경우는 올스타전이나 그런 중요한 행사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 하더라도 혹은 이제 뭐 1월 1일은 그런 공휴일들의 일을 해도 나중에 대체 휴가를 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만했던 일이죠. 아니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 선도적으로 안 해요. 기본적으로 예. 대대로 그래왔어요 KBL이. 그러니까 적극성의 문제가 네. 되게. 네. 아니 일 처리하는 방식이 제가 볼 때는 능력이 별로 없어.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 거는요. 네. 이게 무능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 어쨌든 KBL 재정위원회가 29일날 그러니까 사건 발발 25, 26, 27, 28, 29 닷새만에 열리는 겁니다. 네. 닷새만에 거기에서 전태풍 선수는 이미 한 게임 더 뛰었고요. 그 사건 이후에 네. 뛰었고 이게 만약에 출전 정지가 나타난다. 전 나올 거라고 보는데 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 사건 일어나고 경기 또 한 번 더 뛰고 그 다음에 징계를 받는 이것도 참 약간 희한한 일이죠. 정말, 예. 좀 우습습니다. 이렇게 그냥 좀 제가 극단적으로 예.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좀 우습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전태풍 선수의 가격 행위는 선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농구 코트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판정 관련해서 본다면은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도 문제겠지만, 그러니까 이 가격 행위 자체만 봤을 때는 이건 진짜 없어져야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정말 잘못되면은 선수가 진짜 선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이런 맞아요. 가격 행위는 왜냐면은 뭐 전태무 선수는 키가 작다고 하지만 그 큰 선수들 근육질의 그런 선수들이 서로 몸을 가지고 가격을 하면 얼마나 충격이 큽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고 그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급성을 인지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연휴건 뭐건 예, 빨리 논의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사실은 KBL의 어떤 행정 처리 어떤 속도 문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아쉬운 게 아니고 잘못된 네. 거죠 정확히 얘기하지 예. 네. 왜 자꾸 물타기를 해 아유 저 카와이레라드야 네. 간제비야 아유 저는 그래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SK 전태풍 선수가 삼성 예. 전기범 선수에 대한 보복 가격 그리고 거기에 대한 뒷얘기를 갖다 좀 살펴봤는데 예. 이런 일들은 진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이동환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비상식적인 그쵸. 그런 행동이고 예. 여기에 대한 원칙적인 어떤 그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저 조금만 덧붙이자면 네, 뭐 말씀하십시오. 이제 그런 뭐 징계 과정과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전태풍 선수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경기 중에 자신의 감정을 이런 행위로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전태풍 선수 개인에 대한 좀 비판을 좀 하고 싶은데. 네, 그 전에 그러니까, 네. 저도 드릴 말씀이 한마디만 네. 덧붙이면 그렇게 보복을 하고 나서 이제 선수들이 깜짝 놀라서 말렸어요. 근데 카메라에 뭐 입이 어떻게 잡혔냐면 아, 그 전에 쟤도 나를 때렸잖아 이런 식으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행위를 하고 나서 그 직후에는 심각성을 전혀 인지 못, 오히려 내가 정당방위를 했다는 식의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건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연히 뭐 팔꿈치를 썼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때린 사건이잖아요. 아 이거 저는 전태웅 선수 진짜 비판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몸싸움하다가 일어나는 감정을 어떤 폭력 행위로 연결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 맞아요. 정말 전태웅 선수가 사실은 그런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해왔거든요. 어린 선수들이 어떤 이제 농구 코트에서 배울 수, 펼칠 수 있는 기술을 많이 가르쳐 주고 싶고 그런 자유가 한국 농구에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좀 어린 선수들에 대한 어떤 애정을 드러내는 멘트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런 행위는 어린 선수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고 정말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런 네. 그런 좋았던 말까지 굉장히 진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니까요. 그런 행동이 돼버렸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은퇴 시즌이잖아요. 마지막 시즌이고 올스타전에서도 정말 스스로 많이 노력해서 이것저것 뭐 오토바이도 가지고 오고 진짜 많은 노력을 해줬었는데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 KBL의 어떤 뭐랄까요 좀 상품으로서 되게 많은 역할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언론에다가 예 언론에다가 재밌는 인터뷰도 많이 해주고 그래도 KBL에서 되게 재밌는 어떤 뭐랄까요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준 선수거든요. 제가 상품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안 좋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더 전태웅 선수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인기를 누리는 선수니까요. 예, 예 저는 그 전태웅 선수의 그런 예전에 했던 그 행동마저도 좀 의심이 가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했던 말들이 뼈대가 있었던 그런 말들이 자기 마음속에 박혀 있었다면 과연 저런 행동을 했을까? 저는 하는 굉장히 그런 강한 의심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예. 어린 선수들이 보고 있다는 것 늘 생각하시고 좀 그런 행위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일요농구 TV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 전태풍 선수가 다음부터는 다시는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좀 올바른 프로세스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각 구단들이나 아니면 KBL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시그네처 다시 한번. 예. 아 이거 시그네처 사실 네. 계륵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저 계속 헷갈려가지고. 네. 예, 하지만 하겠습니다. 네. 예. 시그네처를 마지막으로 해서 예, 이 방송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1등 후 구독. 좋아요. 알림. 감사합니다.